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둘 표현은 이렇게 n of a, n of set a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니까 a finite set a 그러니까 원소의 수가 제한적인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그러한 set a 안에 있는 in 그죠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the number of elements in a finite set A 그렇죠? 유한한 set A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수를 이렇게 n of A 이렇게 표현합니다. n of A 그래서 n of A equal m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니까 A가 set A가 equivalent 기호죠. 이거는 tilt. tilt 기호는 equivalent. 우리 공부했던 거죠? equivalent는 어떤 의미인가요? equivalent.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예전에 공부했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equivalent. 그러니까 same하고는 다른 의미죠. 그죠? 그러니까 원소의 수가 같은 것을 equivalent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A가 set A가 여기 있는 이 set 1, 2 쭉쭉쭉쭉 해서 m까지 연결되는 거죠. 개수가 m개죠. 그죠? m개인 set과 equivalent 할 때 number of a는 m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니까 밑에 예를 볼게요. 자, n of set abc 있죠. 그죠? 이것은 3입니다. 왜 3이냐니까 abc는 숫자 1, 2, 3과 equivalent 한 관계에 있는 셋이란 말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셋과 여기 있는 이 셋에서 서로 간에 equivalent 한 관계입니다. 같다는 것이 아니죠.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equivalent 개념을 기억을 되살리고 보시기 바랍니다. equivalent 하다는 것은 두 셋의 원소 수가 같다. 말입니다. 그죠? 1대1 대응 관계가 된다는 거죠. A는 1, B는 2, C는 3 하면 딱 떨어져 나갈 때 equivalent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n of set ABC부터 해서 알파벳 Z까지 이거는 중간에 생략 기호죠. 그죠? 이것은 26입니다. 왜냐니까 ABC Z는 숫자 1, 2, 3, 4, 5, 6, 7, 26가 했을 때 1대1로 A는 1, B는 2, C는 3 이렇게 쭉 나가면 Z는 26으로 딱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. 그리고 1, 2, 1, 1대1 관계 그죠? equivalent는 어떤 의미냐니까 1대1 1대1 관계 그죠? 릴레이션십 관계나 릴레이션이죠. 그리고 이것을 또 뭐 크레스판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빼고 예전에 공부했던 이큐브런트 개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